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요즘 게임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올리다 보니까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컨텐츠냐면요, 바로 캐릭터 일기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컨텐츠는 아이템 없이 캐릭터들의 성능, 특징,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과연 아이템 없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나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결장, 팀대 같은 여러가지 컨텐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전에도 아이템 없이 모험을 몇 개 돌렸는데 거기에서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컨텐츠 이름은 공개를 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합니다. 네, 바로 캐릭터 일기 컨텐츠.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준비를 했냐면요, 바로 투수다일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수다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투수다일 같은 경우에는 요일 던전에서 얻으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요일 던전, 화요일, 몬스터의 날 던전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친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털옷을 입은 게 특징이네요. 네, 이렇게 귀엽게 털옷을 입고 있는 악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악어새 망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스킬에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 나중에 스킬 보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킬을 한번 보실게요. 악어새 망치라고 해가지고 공격력 130%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 감소 상태로 만듭니다. 네, 방어력 감소가 붙어있는 악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치르게 미노타 때도 적용되어 있는데 날렵함, 20초 동안 슈퍼하머 상태가 되고 방어력이 상승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슈퍼하머가 있는 캐릭터예요. 진격의 악어, 공격력 70% 피해를 입히고 돌진하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돌진 스킬. 자, 강철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공격력 60% 피해를 입히고 출혈 상태로 만듭니다. 상태 이상도 있네요, 이 친구는. 와, 상태 이상에다가 슈화에다가 반감까지. 와, 괜찮네요. 아이템 없이 진행을 할게요. 자, 고요한 늪지대 2-6을 돌 거고요. 자, 한번 출발. 자, 이렇게 투수다일도 출발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뜯는 스킬이 출혈인데 보트 데미지거든요. 자, 이렇게 슈화 발동하고 이렇게 악어새 망치로 찍고 물어뜯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데미지가 세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물어뜯기 스킬이 보트 데미지예요. 자, 다음 맵으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물어뜯으면은 30일씩 고정으로 들어가는 데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보트 데미지예요. 그 출혈 때문에 일어난 데미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약간씩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노타 때보다 훨씬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아우킹이 등장했고요. 자, 아우킹, 내가 늑지대에 강자다, 덤벼! 막 하면서 악어가 돌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 뜯을 때 30일씩 고정으로 들어가는 저 데미지가 도프 데미지예요. 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슈화 발동할 때는 이렇게 함성을 지릅니다. 소리 질러!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우킹이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슈화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가 덜 들어갔죠. 자, 이렇게 영혼의 파편을 얻고 끝났는데 와, 가끔씩 이렇게 캐릭터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팀대나 무대 같은 것도 가끔씩 해보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